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찾아뵙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솔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사조직 기자 동아일 이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통 윤미 팀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좀 독특하네요. 내가 천재가 됐으면 네. 좋겠어요. 나는 포기했지만 당신의 자녀 내 자녀라도 어떻게 천재 천재를 만들고 만들기. 싶으신 분은 네, 꼭 들어야 오늘 이 되는 영상 안 들으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꼭 들어주세요. 자녀를 천재로 만들기 말씀해 주실 분은 여러 가지 의학계 여러 가지 문제 전문가로 통하는 우리 노동훈 병원장님을 두 번째 모셨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동원장의 디지털 헬스케어 전쟁,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병원이 앞으로 어떻게 많이 바뀔지를 전망을 하고 다양하게 소개를 하는 내용을 가득 담았죠. 디지털 헬스케어 전쟁을 쓰면서 그런 그 행복이 무엇인가, 사실 저의 화두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질병이 없어야 됩니다. 병이 있으면 너무 그 아픈 몸이 혹은 정신이 괴롭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궁핍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만족하는 정도 혹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박탈감을 느끼면은 또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경제적인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아무리 경제력이 좋아도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이와 관계없이 성장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보다 나은 내일,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왜 자녀를 천재로 만들고 싶을까요? 최소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살아와서 뭐 고생하고 힘들었고 어려운 것들을 내 자녀에게는 주지 않고, 우리 자녀가 건강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천재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아란다 마이드라고 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즐거움이나 기쁨, 행복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아란다에서 나왔는데, 이 호르몬이 많아야 이제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인의 이 아란다 마이드 수치가 거의 최하위 수준에 있거든요. 그 아까 자녀들에게 그래도 뭐 나와 같은 삶, 뭐 그런 게 아니고 좀 좋은 삶을 이제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일자리거든요. 근데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위한 선제 조건이 좋은 대학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라는 일자리는 대략 상위 한10% 정도가 갈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고용 상황이나 경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그10% 정도가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인서울 혹은 지방에 있는 명문 대학을 들어가는 마지노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주변 사람들을 봤었을 때그 대학 정도는 나와야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뭐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을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자리를 해야지 자녀가 행복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으로 이제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이렇게 가는 흐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원래 대학 입시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이제 벚꽃이 피는 대로 대학이 망한다라는 게 원래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서 먼 곳에 있는 대학부터 대학 정원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출 상황이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 표가 그건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대학도 이제 졸립 기반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부모님들은 이제 좋은 대학을 했지만, 이것도 인구 구조에 따라서 사회가 변하고 있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장학 퀴즈가 1980년도에 시작을 한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1973년에 시작을 했다 하더라고요. 우와, 진짜 오래됐구나. 그래서 성경이 이게 1년 동안 했었는데 그 광고가 안 붙다 보니까 어려웠었는데, 성경, 지금 SK죠. 거기 그 회장님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우리나라 그 학생들 공부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1980년도에서 이제 요거와는 다른 퀴즈 프로에서 정답이 매스 미디어, 매스 프로덕션, 매스 커뮤니케이션인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뭐 대량 뭐 이런 광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화 시기에 초기 산업화 시대에 통했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획일적인 교육 지금에 비하면은 낮은 수준. 물론 그 당시에는 수준이 높았죠. 근데 독일은 아까 전에 제가 1880년대 통일을 하고 그 이후에 산업화를 해서 따라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1970년, 80년 이때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략 그럼 100년이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까 제가 독일이 교육을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주입식 교육.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요 시기에는 이런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교육이 주입식 교육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계를 돌릴 수 있고 또 그당 그 이제 독일보다는 뭐 산업이 발달했지만 그 발달한 단계에서 필요한 지식 정도가 필요했는데 그게 어쨌든 뭐 수학을 잘 풀고 뭐 암기를 잘하고 언어나 영어를 잘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이게 통했던 거거든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근데 현재의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이제 PC와 인터넷 그다음에 이게 더 발달해서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이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1차 산업 혁명은 사람의 신체를 대신한 건데 4차, 3차,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독일식의 교육 혹은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했던 그런 그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은 이제 이렇게 그 산업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저기 대학 입시를 만약에 최종 목적으로만 본다면은 좀 시야를 좁혀서 그러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12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외웠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외웠던 것들을 지금 사실은 스마트폰만 검색하면 되거든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갤럭시 S7만 하더라도 1990년도에 대한민국에 있던 슈퍼컴퓨터의 용량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단순 암기의 그런 그 지식이 가치가 있을 것이냐를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서구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학 교육을 공개를 해버렸죠. 이제는 그럼 교육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MOOC라고 2012년 4월 달에 오픈을 해버렸거든요. MOOC가 그렇죠.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고 해서 대량의 공개된 온라인으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강의인데 꽤 오래됐네요. 역사가 그렇죠. 2012년이면 세계 최고의 석학의 강의를 네. 다 들을 수 있어요. 영어가 언어만 되면. 근데 언어가 안 돼도 이제 곧 될 거예요. 아마 이걸 또 실시간으로 번역해 주는 네.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쿠텐베르크를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그 당시에 쿠텐베르크의 금속 인쇄술을 왜 우리가 기억을 할까요? 역사적으로 왜 기억을 하느냐? 지식이 널리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 우리가 행복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도 과연 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왜 관성이 남아있느냐 부모님들이 살아온 세상은 과거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5년 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변화의 속도가 어때요? 폭이 어때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자녀들한테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뭔가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부모님도 방법을 모르니까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게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험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었던 거죠.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 관성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런 그 세상의 변화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지성 작가가 재미있는 책을 썼거든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해서 이제 에이트라고 이제 이 책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켄쇼라는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골드만삭스 이것도 아마 30대인 사람이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골드만삭스에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 금융 데이터의 양이 정말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에 입사를 하려면은 미국의 명문이라고 하는 아이비리그에서 한 차석 정도를 해야지 여기 입사를 할 수 있대요. 대학 차석 정도를 해야지 입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런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걸리는 일을 얘가 3시간 20분 만에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2013년도예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더 발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수익도 더 많이 났어요. 다 해고됐어. 그래서 598명이 해고가 되었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두 명이 보조한다고 보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방대한 암기와 응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인공지능이 되잖아는 거예요. 인간 약사가 이제 100건을 조사하면은 평균 1.7건의 오류가 생깁니다. 이거는 평균입니다. 평균. 보다 많네. 예, 약사님이 뭐 집중을 안 해서가 아니고 사람이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UCSF라는 곳에서 메디컬 센터
회사에서 이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뭐 업무를 집중하거나 뭐 어떤 프로세스 개선하거나 했었는데 그것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병원이 크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약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40만 건 조제의 오류가 빵건이었고 사람들이 인공지능 약사를 더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약사는 그냥 코도 안 파고 과자도 먹지도 않고 뭐 하니 깨끗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감염 우려가 적고. 네. 저 와이프 아니, 약국도 기계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히려 그게 네. 오히려 그게 신뢰도를 높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켄쇼 이야기 했었지만 켄쇼도 거기서 골반사스가 좋아하는 이유가 켄쇼는 연애도 안 해요. 일만 하고 오직 일만 하고 사내 정치도 없어요. 맞아요.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 24시간 일을 해요. 정직하고 인공지능 약사도 24시간 일해요. 숨 쉬지 않고 일을 해요. 네. 네. 전기만 들어오면 네. 전기세는 나가겠네요. 전기세는 나가겠네요. 네. 근데 인건비보다는 또 싸죠. 네. 그 다음에 변호사도 IBM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를 만들었는데 1초에 1억 장씩 문서를 검토하거든요. 저건 뭐 IBM 마스터 탁월해요. 저건. 그래서 미국이 그 건국하고 독립기념일 이후부터 모든 문서를 얘가 몇 시간 만인가 다 분석을 다 한대요.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못 빨라요. 사람이 못하거든요. 네. 못하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차, 2차 산업혁명은 사람의 신체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편해졌죠. 이제 인공지능이 나와서 대학 졸업자들이 하는 일자리를 대체할 목적으로 이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해버리면 얘가 이제 이게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이 있는데 강한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 추론, 판단해서 얘가 어떤 상황이 왔었을 때 자기한테 들어와 있던 이런 그 들어와 있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여기에 맞게 답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너무 복잡하면 좀 어렵겠죠. 네네. 사실 이게 발달된 게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강한 단계가 아닌 낮은 단계의 일들은 인공지능이 다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산업혁명은 신체를 대신했고 3차, 4차는 두뇌를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네네. 근데 자 이제 더 무서운 얘기 나옵니다. 더 무서운 얘기. 지배계급은 교육으로 부와 권력을 대물림합니다. 네. 교육을 잘 받아야지 네. 계층 사다리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기 위조 주입식 교육의 종말이 온 거예요. 무조건 외운다고 될까요? 머리에 집어넣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내적 동기, 자발적 교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전공의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이제 책을 읽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앞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제 사람은 고생하면 철이 든다라고 했었는데 이건 좀 이따 제가 유태인 이야기할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